광주 상무지구의 주차난은 말 그대로 악명이 높은데요. 알고 봤더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초 만들기로 했던 주차장을 전부 다 조성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광주도시공사가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상무지구의 한 주차장입니다. 한낮인데도 차량들이 꽉 차 있습니다. 한 달 이용료는 7만 7천 원. 3월부터는 8만 8천 원으로 오릅니다. 건물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까 유료 주차장을 다들 월급 걷어서 많이 사용하죠. 당초 이곳은 522대 분량의 주차 빌딩을 세우기로 한 부지입니다. 광주시 도시공사가 주차 빌딩을 짓는 사업자에게 20년 후 기부 체납을 받기로 하고 사용 권한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주차 빌딩 건설 시기가 당초 2007년 말에서 2010년으로 3년 미뤄진 데 이어 또다시 2014년으로 변경됐고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 수요가 적어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제기한 계약 변경 요구를 도시공사가 수용한 것입니다. 주차 수요 타당성 용역 조사를 의뢰해 사업 시행자 측의 요구와 맞아떨어지는 짜맞추기식 결과를 도출해낸 것으로 강한 의심이 듭니다. 해당 사업자는 10년째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임시 주차장을 조성한 2010년 이후 매년 억대의 수익을 챙겨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광주시 도시공사는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년 내로 준공할 수 있는 이행 증권을 첨부해라. 그렇지 않으면 해제할 수밖에 없다. 최근 3년간 광주 시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 중 41%가 상무지구에서 적발되고 있습니다. 주차 빌딩 건축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KBC 정종입니다.